광주와 전남 지역 8곳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대선 공약이 바로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이들 지역에는 100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예산이 지원됩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가 선정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목포시와 순천시 구도심 등 전남 지역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근대 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목포시 만호동을 문화 역사의 거리로 조성하려는 계획이 탄력을 얻게 됩니다. 낡은 주택이 즐비한 순천시 장천동도 도시재생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오늘 선정해서 여러분께 보고 드릴 대상지는 모두 69곳입니다. 대체로 3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었고요. 광주시와 전남도가 자체 선정한 6곳도 발표됐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산구 도산동, 남구 양림동, 서구 농성동 등 3곳이, 전남에서는 목포 유달동, 순천 저전동, 나주 영강동 일원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2개 사업에는 최대 500억 원에서 300억 원가량이 지원되고, 시도가 선정한 3개 사업에는 최대 200억 원에서 100억 원가량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소규모 생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의 성격도 1, 2년의 단기가 아닌 3년에서 5년이 걸리는 장기 사업입니다. 5년 동안 매년 10조 원을 투입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낡은 도심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됩니다. KBC 강동일입니다.